촌딱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. 지금 제 촌딱같이 보세요? 아니요? 맞아요. 진짜 진돗개라는 그 별명도 많이 들었었습니다. 나중에 방송하던 막 이렇게 하여튼 방송에서 프라이브의 그 박규서 선생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저더러 신인 가수죠. 그러니까 진돗개처럼 생긴 우리 김아정명 소개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. 이 노래 부를 때는 제가 촌딱이라는 별명을 들어가면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행운을 제가 잡았었습니다. 가수가 데뷔를 할 때는 어떤 주제곡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면 굉장한 행운이었었는데요. 저한테 이렇게 큰 행운이 있었었죠. 그리고 20여 년, 그러니까 24년 정도를 걸어오면서 24년이 생각하면은 긴 세월도 아니고 또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큰 시련도 많았고 너무 고통이 많았어가지고요. 이렇게 노래 부를 때는 이런 노래 할 때는 또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. 한우 백년 뱃노래 우리 민호 선곡 불러보겠습니다.